하이라이트 팔로 할 거예요. 태코형, 팔로형, 뭐 서출구씨, 뭐 G2씨, DJ 웨맨, DJ 프리즈, 크러쉬. 그러니까 이게 지금 힙합 페스티벌이었을 거예요. 각 레이블을 망라하고 지금 힙합 쪽에서 활동하고 있는 거의 모든 아티스트들이 춤출 동안 인기가 들더라고요. 네. 아니 이번 앨범 부탁하면서 혹시나 거절을 했던 분 있어요? 그러니까 딱 싫어 거절한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이제 제가 이제 빈지노 씨한테 빈지노 아니 거기네 거절한 건 아닌데 근데 또 앨범에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됐냐면 그러니까 제가 빈지노한테 야 이런 우리 아직까지 한 곡이 없는데 이런 곡 어때서 뭐 보내줬어요. 음원을? 오 좋지. 어 뭐 이런 스타일 하고 싶었어 안 그래도. 아 진짜? 언제까지 하면 돼? 그럼 시간 그때는 시간이 좀 널널했어요. 그래서 뭐 한 달 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 달 반 지나. 그럼 아니요 아니요 하는 중. 아 지금 차분해 지금 한 바퀴 걸어. 직접 됐지? 어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한 달 반 뒤에 연락했어. 그래서 이제 난 이제 너, 만약에 뭐 이 스타일이 아니거나 얘기해줘. 뭐, 아니, 바꾸면 안 해도 돼. 아. 괜찮아. 한데 아니야 하고 싶어. 오케이. 그러면 또 이제 그냥 한 달 반 지났어요. 어, 또 왜 앨범 미뤄졌어. 그냥 내가 한 번만 마지막으로 다시 연락했어. 너 그거 할 거야? 왜냐면 이제 곧 있으면 나와야 되는데 근데 계속 좋대 할 거래. 그럼 반발해. 그래가지고 나한테 얘기하는 거니까 나한테 얘기하는 거니까 형한테 둘이 있을 때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가지고 할 거래요. 오, 네. 또 기다렸어요. 오. 근데 이제 한 3주 기다리고 오. 이제 약간 아무 소식 없으니까 그냥 다른 사람한테 아 그래. 알지 뭐. 근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게 빈지노랑 친하니까 아, 네. 막 친한 건 아닌데 빈지노한테 한마디 하세요. 빈지노한테 한마디 해. 앨범 잘 됐으면 좋겠어. AMG, LA, let's get it. 아, 좋아요, 좋아요. 아니, 그러면 곡을 이렇게 만들 때 피처링을 이제 그때 생각을 하면서 좀 미리 생각하면서 쓰는 편이에요? 아니면 껴 맞추는 편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런 곡에 이분이랑 클라보 하고 싶다 그리고 이분이 잘 어울리시겠다 해가지고 곡마다 다 피처링을 다 이제 부탁한 이유들이 있어요. 이유가 네. 그러면 타블로는 어떤 이유? 어떻게 잘 어울려요? 그러니까 타블로 형님은 아무래도 조금 이렇게 완전 감성적인 랩이나 아니면 완전 MC 완전 그냥 그 가사로 조금 많이 끝내주는 그런 스타일이라서 딱 그 MC로서 랩하는 그런 트랙에 부탁했어요. 맞아요. 타블로는 좀 다른 힙합 뮤지션들이랑 달리 시적인 것이 있어요. 네? 시적인 거. 아, 네. 감성적인 거. 아, 진짜 잘 쓰죠. 잘 개코는? 개코 형은 다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래서 그냥 근데 꼭 개코 형님이랑 같이 하고 싶었던 곡이 있어서 네. 부탁했는데 형님도 조금 오래 걸렸지만 결국에는 해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아, 그랬구나. 개코는 잘하죠. 진짜 잘하죠. 노래도 잘하시고요. 미술도 잘하시고. 맞아. 못한 빈지노도 맞아. 작업을 같이 안 했으니까 무슨 말 할게요. 우리 빈지노 그냥 다 잘하는 것 같아요. 노 코멘트 하겠습니다. 모르겠어요. 나 지금 한 번 걷자. 자, 그러면은 이번 앨범 작업하면서 가장 신경 쓴 부분은 뭐예요? 뭐 물론 다 신경 썼겠지만 아무래도 제가 하도 발음 지적을 그리고 저는 여태까지 막 다 제 스스로 프로듀싱 했어요. 솔로 하면서. 그래서 뭐 이 곡 쓸 때나 뭐 이런 게 할 때 약간 누구 위에서 야 너 이거 이상해 이거 이상해 야 뭐 도끼나 파이널 부분으로 괜찮아요. 뭐 다 항상 이러니까 저도 그런가. 근데 이제 또 나오다 보면 발음에 대한 그런 뭐라 그러지?
지적들이 많으니까 발음을 굉장히 많이 신경 썼어요. 근데 그런 것들에도 불구하고 계속 한국어 가사를 고집을 해요. 솔직히 영어로 쓰면 편할 것 같긴 한데 그 이유는 뭐예요? 그냥 영어가 편해서 제가 그거를 그냥 포기해버리고 그냥 편하게 영어로 하는 게 저는 제 성격상 그게 안 맞아가지고 뭔가 그걸 전 뭔가 해내는 걸 되게 좋아해요. 아니 그 재범 씨가 지금 본인 레이블의 대표를 하고 있거든요. 레이블 대표도 하고 있고 앞으로 꿈은 뭐예요? 재범 씨의 꿈. 꿈이요? 네. 꿈은 그냥 약간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네. 조연사. 네.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 제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들, 형님들, 여러분들 다. 왜요? 지금 진심이에요. 자기 열심히 하면서 좋은 영향이랑 긍정적인 바이브들을 다 이렇게 퍼뜨렸으면 좋겠어요. 아, 아니 제가 얼마 전에 국제학을 같이 한번한 적이 있었거든요. 둘이서 그 권진아 양이라고 오디션에 나왔던 친구가 있는데 대범 씨가 곡을 써줬어요. 그때 막 이야 진짜 곡 들을 수 있고 내를 위해서 고맙다는 얘기도 못하고 고마워요. 아니에요. 제가 영어 여기서 얘기하려면 생색이 이런 거니까. 아니 계속해서 다음 곡 찾아볼 텐데 어떤 곡 준비하셨어요? 아 네 이 다음 곡은 그러니까 아까 제가 랩이 약간 좀 질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약간 급하게 그냥 노래랑 춤으로 낸 곡이 있어요. 얼마 전에 한 달 전인가? 근데 이제 듀엣 곡이고요. 저희 여자랑 듀엣 한 적이 굉장히 제 곡이에요. 노래로 여자랑 듀엣 한 적이 별로 없는데 처음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너무나 실력 있고 목소리 들으면 남성 제가 처음으로 했어요. 목소리만 또 설레는 그런 여러분이 모르실 수도 있지만 후디라는 친구, 후디라는 친구. 후디? 왜 후디예요? 뭐 제가 물어봤을 때 그냥 대학교 다니면서 후디를 많이 이유는 뭐 제가 뭐 이렇게 정해주진 않았고 뭐 이랬는데 자기가 왜 후디야? 똑같이 얘기해 주세요. 후디를 많이 입어서 후디로 하겠다고? 네, 뭐 저는 그냥 바지로 할 거예요. 디 노래 제목이 뭔데? 노래 제목은 솔로라는 거예요. 이 노래 뮤직비디오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뮤직비디오를 그냥 진짜처럼 찍었더라고요. 어디 가가지고 어디 무슨 뭐 해외에 나와가지고 스타일리스트랑 이렇게 뭔가 서로 뭔가 미묘한 느낌의 그 뮤직비디오 정말 많은 분들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좀 신선해서 약간 이게 현실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약간 착각하게 만드는 저 둘이 사귄다 막 이런 얘기 있었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뮤직비디오에서 저 진짜 나 진짜 막 이러면서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야 제가 그만큼 여기를 노래 한번 들어가나 이제 솔로. 솔로 알겠습니다. 자, 이 부분 처리해보면서 박대범 씨한테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